이상범 화백이 작고하던 1972년까지 그의 가족 3대가 함께 살았던 가옥. 지금도 고풍스런 가구와 살림살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. 생활 공간이자 작업실이기도 했던 이 집에 애착이 남달랐다고 합니다. 가옥은 문화재로 등록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. 그가 청전양식이라 불리는 화풍을 완성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는 화실은 지금 막 사람이 나간 듯 생생하기만 합니다. 생전에 쓰던 벼루와 먹부터 미완성의 절필 그림까지 화백이 작품에 열중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.